북한이 지난해 농사가 풍작이라고 선전했지만 충분기 들어 곡물가 급등을 막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러시아와의 협력도 군사 부문이 우선이고 식량 등 민생 부문은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북한 내 쌀과 옥수수 강냉이의 시장 가격은 킬로그램당 각각 7,200원과 3,300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 쌀은 5,000원, 옥수수는 2,000원 선이었던 가격이 춘공기 들어 급등한 것인데, 기록적인 흉년을 기록했던 2022년 작황에 직접 영향을 받았던 지난해 5월 초와 비교해도 쌀값은 1,000원 정도 더 비싸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추수기에 풍수해 등 별다른 자연재해 없이 큰 풍작을 기록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바 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과거 4월쯤 시작했던 춘공기가 2월로 당겨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022년에 농사 작황보다 작년에는 이제 그래도 괜찮았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심지어 지역 양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식량 판매소도 가격이 이전에는 시장 가격하고 뭐 나름대로 한 7, 800원 정도 차이 두고 움직였는데 이번엔 100원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쌀 가격이 평양과 신의주는 각각 5,500원과 5,600원, 그리고 국경도시 해산은 6,300원으로 벼추수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혁 박사는 북한의 지난해 수확이 양호했는데도 곡물 가격이 오른 것은 북한 당국이 농민들의 부분적인 곡물 처분권을 빼앗고 국가 주도의 유통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정책을 펴면서 장마당 거래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에는 이제 국물을 판매할 수 없도록 지금 판매 금기를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농사가 잘 됐습니다. 잘 되는데 그 곡물의 수매 계획분을 기본적으로 다 걷어들였지만 그 이상으로 이제 농장원들이 가지고 있는 잉력 곡물에 대해서 외부로 유출을 못하게끔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북한은 식량난 완화를 위해 외부로부터 곡물을 들여와야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대규모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과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의 풍부한 밀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군사 분야의 협력의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같고요. 군수 지원을 주고 받는 게 민생 경제용이 아니고 국방 분야나 아니면 김정은 정권 차원의 전략 물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러북 밀착에도 불구하고 식량 가격이나 장마당의 생필품 가격이 안정화가 안 되거든요. 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할 당시 북한은 러시아 측으로부터 식량 무상 원조 제안을 받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의지하겠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대신 최근 러시아로부터 밀 종자를 도입해 여러 곳에 파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장호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북러 간 기후와 토양, 재배 방식 차이로 종자 도입이 시료를 거두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